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시점 고향탐구생활. 여름 벼달에 매실이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매실 따는 할매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이어지는 당진 백성리로 떠납니다. 너른 평야가 반겨주는 고장 충남 당진입니다. 저희는 뭐 날씨도 좋고 어우 맛있는 매실 구경해야죠. 어? 저긴가 보다. 가자 가자 매실아. 해풍 맞고 자란 명품 쌀만큼 해마다 매실도 풍년인 고장. 역시나 마을 초입부터 매실나무가 반겨줍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네. 매실이 너무 주렁주렁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네, 많이 달려있죠. 지금 그, 철이에요? 네, 지금 한참 수확철입니다. 우와, 매실이 엄청 큼직큼직하네요. 여기는 왕매실입니다. 2012년부터 심기 시작한 매실나무가 10만 그루가 넘는다고 합니다. 절기상 하지가 지나면 매실 따느라 바쁜 순성면 주민들, 올해 매실 농사 잘 됐을까요? 향 너무 좋다. 야 이거 매실 젤리에서 나는 그런 냄새 같은데, 향 같은데? 그렇죠. 잡담 그만하시고 아, 네네. 일도 오러 오셔서 빨리 일들을 하셔야죠. 아, 그만 떠들어요? 응, 그만 알겠습니다. 순성면을 흐르는 남원천 주변에도 주렁주렁 매실이 열렸습니다. 엄청 탐스럽게 열렸다. 냄새 너무 좋다. 아니 이 일을 하려면 네. 똑바로 해야지. 거기. 왜요? 집에 가져가려고 그러지. 여기다 됐어. 이쁜 것만 따서 나한테 검사만 타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좀 몇 개 집에 가져가려고 그랬다니까. 어머니한테 딱 들켜버렸네. 어머니 제가 여기 가득 채워서 드릴게요. 네 많이 따요. 예쁜 눈으로. 예쁜 눈으로. 네. 6월에 수확하는 매실은 무기질과 유기산,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다고 합니다. 매실 수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죠. 제가 오늘 또 키가 크잖아요, 어머니. 이 키 큰 친구가 오니까 좀 낫다. 그쵸, 어머니? 맞죠? 보세요. 높은 가지에 달른 매실도 척척 문제 없습니다. 응? 어디 갔어? 뭐가 어디 갔냐고요? 아니, 가지가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가지 실종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 양반이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개병 부린다. 알 굵은 매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서 나뭇가지도 휘청거리더라고요. 이 마을에 매실나무를 심은 지 10년. 한 해 한 해 울창해지는 매실나무 덕분에 이 마을 어르신들도 손 쉬는 날이 없다고 하십니다. 어머니 근데 여기도 고령화가 좀 심한가 봐요.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아직은 청춘이에요. 우리들을 무시하지 마. 반란! 아니, 할매들의 반란이요? 우리 동네에서 할매들이 멋진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농한기에 할머니들이 너무 불효해하셔서 우리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한번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일 좀 해보자 해서 할머니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백성리 할매들이 심은 매실나무가 이제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매화꽃 보러 전국에서 찾아오고요. 여름이면 매실 따는 손길이 온종일 이어집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매실이 10톤 이상 돼요. 그 이 매실을 가지고 매실 장아찌, 매실 항과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확한 매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매실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백성마을 특산물이 탄생한 거죠. 이 매실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은 행복하고 감사하죠. 한 해 수확하는 매실을 10톤이 넘는다고 하니 매실밭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실까요. 할매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저도 바구니 가득 매실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아유, 많이 땄네요.
에헤이 어머니 저보고 잘 따라고 하셨으면서 이런 거 따면 어떡해요. 저처럼 이렇게 예쁜 매실 따야지. 정말 예쁜 거 땄네. 그쵸? 이거는 장아찌용이고 요거는 청. 그러면 맛의 차이도 있어요? 한번 맛볼 테. 어? 그럴까요? 네. 살구처럼 노랗게 익은 황매실 맛은 어떨까요? 오, 매실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맛있다. 과즙이 살아있죠? 완전 좋아. 야. 아직 덜 익은 청매실 맛도 탐구해봐야겠죠? 아. 안! 벌써 딱딱하고. 그 심한 시다고 말을 좀 해주시죠. 아니요, 황매실을 너무 맛있게 먹길래 또 이거 초록색도 잘 먹을 줄 알았지. 이거 뭐 이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딱딱해서. 단단한 청매실부터 맛있게 익은 황매실까지 오늘 수확한 싱싱한 매실을 가지고 찾아온 곳은 백성리 할매들의 일터입니다. 평균 나이 70, 다들 정년을 훌쩍 넘긴 연세지만 이곳에선 누구보다 일을 즐기는 열혈 직원이시래요. 오전 내내 매실 따고 와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요. 어느새 수도가에 모인 할매들, 매실 씻을 때도 손발이 적적 맞습니다. 야, 어쩜 할매들이 팀워크가 왜 이렇게 좋아요? 저희들이 10여 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손발이 척척 잘 맞아요. 눈만 봐도 말하지 네. 않아도 이제 내가 할 일이 뭔지 딱 아시나 봐요. 네. 으쌰. 세척 끝낸 매실을 가지고 이번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어머니, 어머니 저 들어가도 돼요? 아니, 마스크 쓰고 들어오셔야 돼요. 마스크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실 수확하는 날 할매들이 서둘러서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이 크고 단단한 매실을 골라서 쪼개주는 작업인데요. 지금이야 기계 덕을 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손수 쪽을 내셨다고 합니다. 신기해서 저도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보기만 해도 재밌네요. 네, 예전에는 손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기계가 나와서 저희들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손으로 쪽내는 수고스러움은 덜었지만 매실을 아삭하게 절이는 비법은 여전히 할매들의 손맛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엔 손자들 용돈 줄 생각으로 매실 장아찌를 만드셨는데요. 점점 이 맛을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먹어보고 싶다. 이거 하루만 지나도 맛볼 수 있거든요. 아니, 하루 지났는데도 먹을 수 있어요? 네, 한번 빨리 이거 하고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쪽낸 매실과 설탕을 섞어서 하루 절인 장아찌입니다. 어떤가요? 빛깔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한번 맛보세요. 싫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뭐야, 저 생 매실 먹을 때 얼마나 쉬었는데요. 그 말하고 틀린데? 한번 맛을 보세요. 청매실의 시큼한 맛이 사라졌더라고요. 어때요? 야, 뭐야 이거? 매실의 그 새콤새콤한 맛에다가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하게.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있다. 이게 오늘도 맛있지만 한 2, 3개월 지나면 정말 진짜 끝내줘요. 아, 그래요? 끝내줘요. 아, 맛있겠다. 여름 입맛 없을 때 반찬. 최고. 침샘. 자극. 자극. 매실 장아찌가 제 침샘도 제대로 자극시켰습니다. 아침 내내 매실하고 씨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뚝딱 점심상까지 차려주셨습니다. 꾸덕꾸덕한 매실 장아찌와 매실 고추장까지 밥상에 올랐습니다. 이게 많이 안 맵고 감칠맛이 되게 진하네. 매실의 맞죠? 향이 나죠? 우와. 짜긴 짠데! 짜긴 짠데 매실 향이 진짜 그윽하게 나는데요? 진짜 맛있겠다. 밥 위에 매실 장아찌 총총 썰어서 올려주고 매실 고추장으로 쓱쓱 비벼주면 어머, 너무 맛있다. 이 매실 장아찌가 아삭아삭 씹히는데 나 입맛을 막 돋구는 그런 맛이에요. 아니 근데 고추장도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감칠맛이 싹 올라오는 그런 맛이네. 매실의 신맛이 소화액을 분비시켜서 소화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저 오늘 과식 좀 할게요. 아니 이건 매실 들어가서 소화도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오늘 세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네 그릇 먹어요? 다섯 그릇 먹어요?
백성마을 할배들 손맛만 좋은 게 아니셨습니다. 비빔밥 싹싹 비웠더니 매실 한 박까지 직접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방금 튀긴 육아에 매실 조청과 튀밥을 골고루 묻혀주셨는데요. 야, 배가 불렀는데도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맛있죠?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진짜 맛있고요. 뭔가 달기만 하지가 않고 새콤한 맛까지 있으니까 물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한 거 한 입 먹고 그리고 매실 음료 있잖아요. 그거 한 입 마시는 그런 느낌.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외국인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도 체험을 많이 와요. 정말요? 네. 함께 농사지은 매실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맛 좋은 할매들 덕분에 앞으로 백성리 매실 맛이 오래도록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더위에 입맛 걱정되시죠? 제가 그 걱정 싹 사라지게 해드릴게요. 뭐라고요? 할매들의 손맛이 가득 담긴 맛있는 매실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향에 들녘히 나날이 푸르러지는 계절, 백성리 왕매실도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름 내 매실 쪼개는 손길이 분주히 이어지는 마을. 백성리 할매들의 깊은 손맛으로 우리의 밥상도 더 건강해지고 있는데요. 초록매실과 함께하는 할매들의 두 번째 청춘을 응원합니다. 1인 가구 800만 시대, 대한민국 인구의 약 33%는 나 혼자 산다는 뜻인데요. 여름만 되면 이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순간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수박을 살 때입니다.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 늘 걱정이었나요? 이제는 1인 1수박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 경북 안동에서 확인해보시죠. 불볕 더위가 한풀 꺾인 저녁 6시. 평화롭던 농촌에 울리는 수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설마 한여름의 남양 특집?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수확하고 계신 게 뭔가요? 애플 수박입니다. 서걱거리는 소리에 정체는 수박다는 현장이었습니다. 애플 수박, 겉보기엔 평범한 수박과 다를 게 없지만 크기는 미니멀하게 빠졌는데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요요요요 양증맞은 크기 보이시죠? 요즘 1인 가족, 핵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 소비 트렌드가 변함으로써 이렇게 작은 소형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만큼 작은 사이즈라고 해서 애플 수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뜻이죠. 공중파 방송 중 아는 수박이라 공중에 주렁주렁. 아, 그런데 왜 하필 늦은 저녁에 수확을 하는 걸까요? 고온 시에 수박의 호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수확하고 있습니다. 애플 수박의 적정 무게는 평균 1kg에서 2kg을 넘지 않는 수준.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기준을 벗어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수박 좀 키워본 농민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큰 수박을 재배했었는데 요즘 소비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애플 수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애플 수박을 재배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농업도 트렌드 시대. 미니 과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농부에게도 애플 수박 재배는 새로운 도전인데요. 애플 수박의 어떤 점이 장점인지도 궁금합니다. 애플 수박은 이렇게 하늘에 매달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아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햇빛이 골고루 받아서 수박의 색깔도 좋고 당도가 지금 좋기 때문에 맛이 좋고요. 껍질이 그만큼 얇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옵니다. 그렇게 무한 수박 자랑을 이어가던 그때 농장 휘저고 다니는 수상한 사람의 등장. 이 날카로운 눈빛은 뭐죠? 네.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분 누구신가요? 예, 저는 안동시 임마면 농업인 상담소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농민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고민 해결사란 말씀. 수박 아버지 요즘 고민은요? 삐딱이처럼 생긴 수박들이 조금 있는데 이쪽은 양분 똑바로 가는데 이쪽은 양분 덜 가니까 이쪽은 덜 크고 이쪽은 더 많이 크고 약간 삐딱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지. 수정불량이라고 하지.
수정이 잘 된 수박은 이렇게 동글동글 매끈한 모양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또 잘 키운 애플 수박 하나, 열 수박 안 부럽다지만 적길 수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라벨지는 수확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러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수정되는 날짜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라벨지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수정된 날짜부터 30일 정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수확 시기를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때 수확했는 게 가장 저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년간 수박 재배 기술을 가진 농부지만 아는 것도 물어가는 스타일. 이렇게 농업 전문가의 도움과 농민의 정성으로 자란 애플 수박이니까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잠깐 수박 당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예, 당도가 지금 12.3에서 13.1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원래 재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기분이 좋네요. 흐뭇한 마음으로 수박을 떠나보낼 시간. 앙증맞은 크기라서 한 상자에 서너 개도 거뜬히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1일 1수박 가능하겠죠? 소비자들과 직거래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애플 수박을 사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도 조금 더 부가가치를 조금 높일 수가 있고 소비자도 좋고 저도 좋고 윈윈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하루의 노곤함을 푸는 시간. 역시나 피로회복제는 애플 수박이죠? 어우, 잘 익었네. 좋다. 껍질은 얇고 속은 꽉 찬 애플 수박 제대로 즐겨봅니다. 일단 팔기 전에 일단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떤 그 당도 측정도 하지만 실제로 먹어보고 확인하고 맛있습니다. 말해 뭐해요. 가슴이 팡팡 애플 수박 엄지척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포부도 들어볼까요? 농산물을 직접 이렇게 자기가 수확을 하면서 이렇게 농산물 재배하는 과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해서 소비자들과 신뢰를 쌓아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올여름 작고 앙증맞은 매력으로 당신의 갈증을 날려줄 수박이 옵니다. 왕 작으니까 왕 맛있는 애플 수박 한 통 뚝딱하는 건 어떤가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명석한 두뇌와 두 손, 다양한 공부들만 있으면 고장난 것들을 문제없이 수리할 수 있다고.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수진씨, 수진씨. 네네네. 장난 그만하시고 공구 좀 가져오세요. 19mm 스패너. 아니, 아니, 아니고 스패너 가져오세요. 어머나, 이거만 이 절대 아니고 19mm 스패너 잘 보면 나와요. 맥가이버 되기 진짜 어렵네. 우리 동네 맥가이버가 떴다. 농기계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농기계 고장은 우리에게 맡겨라. 옥천 농기계 순회 수리팀을 만나봅니다.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바쁜 농번기, 옥천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제가 맥가이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 계세요? 저희들 찾아오셨어요? 저희들이 남들이 말하는 맥가이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나는 농부의 주인공! 화이팅! 옥천 농기계수리 오총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데 농기계 맥가이버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은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에서는요. 농기계 고장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팀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저희 농업기계 순회 교육은 수리센터와 거리가 먼 그 오지마을 중심으로 농기계 수리와 정비 그리고 교육, 자가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팀이 떴다는 소식을 듣고 3355 모여든 마을 주민들, 다양한 농기계들을 가지고 수리팀을 만납니다. 어떤 기계 고치러 오셨어요? 경운기 관리기. 경운기 관리기요? 시동도 잘 못 되고 해서요. 그 천정 가려고 왔어요. 천정이요? 아, 선. 선정. 선. 선. 예. 그리고 바람 좀 넣고. 이거 오래됐어요.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갈 때 저거 받은 건데.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 요즘 쓴거 쓰고 있어요. 오래된 농기계들을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거는 뭐 가업식이라 열렸던 게 밑에 있잖아요. 나무에 저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높은 데 저렇게 힘이 주면은 이제 올라가는데 힘이 딸리면 이만큼씩 못 올라요. 그래, 여왔습니다. 변사무소나 군청에서 신경 쓰여서 저기 시골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당기기만 해. 오래되어 낡은 경운기 수리를 위해 팀원들이 함께 힘을 모읍니다. 와,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네요. 마을을 직접 방문해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농기계 순회 수리팀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일주에 월화, 수요일은 내방하고 목금 나흘 동안 다녀. 농기계 수리팀을 기다리는 고장난 농기계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리 리포터, 일 좀 거들어야죠. 제가 오늘 뭐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지금 타이어 교체할 거니까. 네. 자키를 갖고 오세요. 자키요? 네. 자키가 뭐예요? 아, 요 기계를 떠올리는. 기계를 떠올리는 걸 제가 들어올 수 있나요? 네. 들고 와보세요.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있네요. 저기 있네요? 여기. 아, 이거요? 아, 이게 자키예요? 네. 아, 이거 너무 무거운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래위로. 아래위로? 네. 아래위로? 아니지, 아래위로. 아래, 그렇지. 아래 위로? 맞는, 된다. 오, 들린다. 들린다. 오. 이것은 이를 돕는 것도 아니고 안 돕는 것도 아니요. 그래도 농기계 수리 40년 경력의 맥가이버 덕분에 순조롭게 농기계 수리가 진행됩니다. 요령이 필요하군요. 일일이 저 수리센터로 가려고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일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들한테는 최고 좋은 거예요. 쉴 틈 없이 농기계 수리에 여념이 없는 팀원들. 고장의 원인도 다양하고 수리 방법도 다 달라서 농기계 수리가 쉽지만은 않답니다. 힘은 들죠. 그래도 보람은 있으시죠? 예. 왜냐하면 다 노인네들이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시내로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목적지까지 올 때만 현장까지 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고침으로 인해서 저희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주는 거죠. 고쳐 가야 되면 하루 일과를 빼먹어야 된다고요. 그때 하던 걸 다 못하고 다음으로 밀어야 되고. 기름 묻었는데 뭘 했지? 나도 한 개 먹어야지. 농기계 수리 오총사. 기술도 좋고 우애도 깊습니다. 물론 팀워크도 좋죠. 예비군들이에요, 예비군들. 어떻게 말하면 이제 다 정년하고 온 사람들이라 대부분 뭐 분위기가 좋죠. 서로 힘들어도 분위기를 맞춰서 다뤄야지 그 힘든 걸 해소를 하거든요. 농기계 수리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농기계 수리 팀원들. 좋은 분위기로 화기애애하게 농기계 수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서비스 수리비는 얼마일까요? 요즘 수리비 비싸잖아요. 마침 수리가 끝난 농기계 주인이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수리비 얼마예요? 얼마예요? 어라? 3,000원? 만 원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니 만 원 넘는 금액은 징수를 해요. 그리고 저희들은 수리비는 없고 만 원 이하는 그냥 보내시고. 네. 공업사에 가면은 부품 대니 뭐니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주민들도 고마움에 답하고자 식사를 대접한다는데요. 와, 집밥이다, 집밥. 맛있겠다. 동네 좋은 일 하러 오셨는데 밥을 해드려야지.
아, 기계 건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더 하는 거죠. 오순도순 모여 앉아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해준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밥들 저 드시고, 예, 네, 무대하시면 더 말씀하세요. 네. 오늘 정말 별다른 도움이 안 된 수진 리포터. 밥은 참 맛있게 먹네요. 식사 시간이 끝나고 잠깐의 휴식 후. 가세요. 수리가 끝난 경운기를 몰고 주민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농기계 수리 끝? 조기 퇴근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풀과의 전쟁에 쓸 예초기 수리가 남았습니다. 봐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나는 지금 땡기고 있잖아. 시동 걸면 계속 돌아간다고. 왜? 와야를 땡기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오는 수리 품목은요, 바로 예초기래요. 그런데 사용 후 관리만 잘해주면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예초기는 고장이 특별히 나서 오는 건 극히 드물어요. 10%. 만일에 10대가 왔으면 한 대 있을 똥 말 똥. 기름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기름을 막지를 않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CCO1이 점도가 높으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게 굳어요. 오래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이 90%. 이처럼 농기계 순회 수리팀은 농기계 고장 수리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용법과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이제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고서는 일할 인력도 없고 현재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올해는 80회에 그쳤지만 더 순회 횟수를 확대해서 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하는 농부는 농민들을 돕고 있는 옥천의 농기계 순회 수리팀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맥가이버가 예초기부터 트랙터까지 우리 농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농기계들, 어떤 농기계든 척척박사처럼 고쳐주는 맥가이버들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로 찾아가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옥천 농기계 순회 수리팀을 응원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오늘은 멀지 않은 곳에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아, 네. 네, 목소리 좀. 그냥 감독님이 보시고 그냥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어 라디오 스타 박물관. 네. 이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앞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멀리서만 답을 찾는 건지 답을 다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네 모두 그렇게 아이돌식으로 인사 한번 해볼게요. 아오. 우리는 유기농 밴드예요. 유기농 밴드 뭔가 이름 자체가 유기농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예요? 유기농 밴드는 이제 가족 밴드로 만들어진 밴드이고 네. 유기농 밴드는 정말 그 비료 없이 자란 농작물처럼 저희도 기교 없이 네.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로 만든 그런 네, 가족 밴드입니다. 아니 가족 밴드라고 하니까는 사실 어찌 보면은 이 가족이 낼 수 있는 그런 하모니와 화합이 네. 또 다른 밴드에 비해서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딜 가나 다 네. 함께한다는 가족이 함께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기농 밴드는 엄마가 그 가사는 다 썼고 네. 아빠 뭐예요? 아빠는 기타 쳐요. 아빠 기타 쳐요. 아빠는 기타 치고 어머님이 글을 다 쓰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우리 이도님은? 귀염이에요. 귀염 애교를 맡고 계신 거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리더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죠?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구다? 리더. 귀여운 리더 석봉이
석초딩, 그리고 마이송. 이들은 석상옥 씨의 가족인데요. 지난 2019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영월이 찾아와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워왔고 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꿈꿔왔던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익혀볼 거예요. 일요일마다 이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버스킹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공연이에요? 네, 오늘은 인디 가수들의 공연이에요. 인디 가수들은 자신의 음악적 색깔과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노래하시는 분들이고 네. 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함께 공연 예정입니다. 네. 유기농 밴드가 딱 무대에 올랐을 때 뭔가 우리 관객분들의 특징이라든지 환호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아이가 함께한다라는 게 맞아요, 아주 맞아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의 모습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되게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곡은 완전체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고 예, 좋아하는 예, 이유 예, 예. 어떤 네, 매력이 있는지 감상해 볼게요. 오늘 유기농 밴드 공연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시던데 유기농 밴드 굉장히 유명해서 영월에서 곳곳에서 공연할 때 자주 네. 봐왔어요. 팬이시구나. 네네 네. 팬이에요. 유기농 밴드의 팬이 된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월에서 아이를 키우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가사가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그 말에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유기농 밴드를 평소에도 알고 되게 좋아했는데 네. 제가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저도 애기 낳아서 같이 노래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모두가 꿈꾸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밴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공연을 즐긴 가족. 곧바로 향하는 곳은 바로 밴드의 연습실입니다. 이곳은 석상욱 씨의 작업실이기도 한데요. 사실 아빠는 사진작가가 본업입니다. 엄마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유치원생 리더 석봉이의 본업은 신나게 놀기. 그런데 이 가족이 영월의 무대로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나는 반대로 갈 거예요. 일단은 영월에서 사실 계속 활동하셨던 밴드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월에 오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와이프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서 이제 발령을 영월로 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취직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가족이 다 갈까 아니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제가 취직을 하면 돈은 더 많이 벌겠지만 네. 행복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준호를 키우면서 돈은 조금 적게 벌지만 가족이 행복한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 같이 그냥 영월에 오는 걸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영월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애정이 간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이야기예요? 네, 영월이 그 문화도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참여를 하면서 책도 재작년에 한 권, 작년에 한 권 이렇게 책을 냈거든요.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곳, 영월문화도시지원센터의 청년 지도사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도전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영월에 오셔가지고 사실 밴드 활동도 하시고 책도 내셨고 그리고 가족의 이런 화목함도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또 된 거네요. 네네. 그 영월 분들의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네. 저희가 이렇게 유기농 밴드로 활동하고 노래도 음원도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음원 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뭔가 꽁냥꽁냥 할 수 있는 그 음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어떻게 보면 그 노래가 저희가 처음 노래를 하게 된 시작점인데 결혼이란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둘 다 욕심이 있어서 축가를 자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축가로 네, 그리고 와이프는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네. 기타를 치면서 로망이었고 네. 네. 네, 근데 또 이제 둘 다 노래를 하는데 저희 축가를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 좀 아니다 싶어 욕심이 있어서 저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랑이란 바람비 같은 것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일상에서의 진정한 행복 잔잔한 감동이 함께하는 이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기농 밴드 오늘 함께하다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왜 유기농 밴드인지 알 것만 같은 그런 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먼저 리더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리더님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세요? 노래 네. 계속 만들 거예요. 아, 진짜요? 지금까지 유기농 밴드는 저랑 이제 마이송만 목소리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석봉이도 이제 우리 리더님도 많이 컸기 때문에 다음에는 석봉이도 앨범에 참여하는 게 가장 큰 계획입니다. 네. 자, 유기농 밴드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우리가 공감하는 가사를 써내려가는 시간. 행복과 맞닿아 있는 그 시간을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영월에서 채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릉을 대표하는 축구 더비 매치 강릉의 엘클라시코. 오늘은 강릉 단오제 축구 정기전이 열리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 영원한 우정, 아름다운 맛수. 강릉 지역의 연고전이자 고연전이라 불리는 제1고대 중앙고, 중앙고대 제1고의 불꽃 튀는 정면 승부. 자, 지금부터 그 열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강릉 축구의 양대 산맥인 두 학교의 정기전은 197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려 3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원한 맞수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바로 오늘 펼쳐집니다. 강릉 축구의 역사를 이끌어 농구부 축구팀에게 근데 지금 경기 시작 30분 전인데 과연 이 긴장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선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과연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네, 경기 이제 30분 남았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뛴다는 게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좀 한편으로는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결과를? 올해는 무조건 승리로 갖고 오고 싶습니다. 강릉 주앙고 화이팅! 네, 그럼 상대팀인 또 제일고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맞수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네, 저희가 여태까지 2주 동안 중앙고 분석하면서 열심히 훈련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스코어? 3대 0입니다. 아, 본인의 뒤에는 네. 공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네. 자, 드디어 결전의 시간인 오후 4시. 양팀 선수들이 거리를 다지며 그라운드로 입장합니다. 관중석은 이미 경기 3시간 전부터 동문 응원단들로 가득한데요. 네, 저는 지금 중앙고 응원석에 와 있거든요. 한번 여기 응원 오신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아, 오늘 또 즐거운 날이잖아요. 네. 어떤 기분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당연히 강릉의 중심 명문고 강릉중앙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뭐
벌써 응원단 귀에 입이 눌려서 제일고는 아웃입니다. 오늘 강남우 정기전 이렇게 참여하신 소감 어떠신지?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쁩니다. 예상 스코어 2-1로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릉 제일고 응원선배 와 있습니다. 아, 또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또 계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랑 선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정말 양쪽 팀 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경기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제일고 파이팅! 아, 이게 서로가 윈윈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음으로써 축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서로가.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의 빅매치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한채 양보도 없는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지금 경기 시작 한 8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현장 열기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지금 중앙구가 조금 더 경기를 좀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보다 보면 좀 더 다른 양상으로 치달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고로 정기전의 백미인 양팀 응원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재미를 선물합니다. 초반부터 뜨거운 열기로 이야말로 접전에 접전 이어지는 전반전. 오늘 현재 토론 제1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라운드의 기쁨을 선수들과 함께 누리는 응원단. 골 들어갔어요, 골!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전반전 끝까지 투지를 불사르는 중앙구 선수들. 네, 지금 전반이 종료가 됐고요. 1-0으로 앞선 채로 지금 이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전. 전반전 당구가 처음에 밀리는 것 같았는데 아주 잘해가지고 한 골 넣어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전반전 저희가 두 골 넣고 이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뛸 선수들에게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 중앙 화이팅! 필승! 아자아자 두 골 넣자! 물맛 같은 휴식 후 다시 찾아온 후반전. 자, 그리고 잠시 후 후반전 시작과 함께 중앙구에 찾아온 페널티 킥. 천둥 같은 기회를 펼치고. 지금 경기 시작하자마자 방금 중앙구가 공격하다가 지금 페널티 박스에서 페널티킥 얻어냈습니다. 이제 곧 찰 텐데. 결과는 깔끔하게 성공. 중앙구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동점골이 터지면서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겨요, 이겨. 걱정하지 마세요. 중앙구의 상승세 저지에 나서며 다시 전력 질주하는 제1구. 바로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요? 다시 한번 승기를 잡으며 제1구가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오늘은 5천만 관객, 그 누가 봐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기. 하지만 잠시 후 중앙구에서 그림 같은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고교 축구를 대표하는 라이벌단답게 이곳은 K리그를 넘어 마치 월드컵 우승을 한 듯한 함성이 쏟아집니다.
후반 23분 제1구에서 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몰아 분위기는 거의 우승을 결정짓는 세기포 느낌인데요. 네, 지금 방금까지 2대2였다가 지금 3대2가 됐거든요. 전반을 1대0으로 강릉 제1구가 앞선 채로 끝났는데 후반전에는 지금 무려 4골이 터지는 상황에서 지금 엄청난 난타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양팀 응원석을 계속해서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가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경기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팽팽한 승부에서 승리의 여신은 과연 어느 학교의 손을 들어줄까요? 어느새 후반 막바지, 신경전을 넘어 양팀 선수단의 몸싸움이 잠깐 있었지만 금세 서로 잘 풀었고요. 이번 경기 승리로 제1구를 역대 단호 정기전 34전 11승 15무 8패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네, 방금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 오늘의 결과는 네, 3대2로 강릉 제1구가 승리를 했습니다. 한 팀이 앞서가며 한 팀이 쫓아오는 형국이었는데요. 아, 정말 다들 모든 선수들 그리고 감독 그리고 선수의 가족들 그리고 응원한 모든 분들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 저는 승리팀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소감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선수들은 지금 이 오늘 경기를 계기로 조금 더 자신이 꿈꾸는 선수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현대 중앙고 선수들도 오늘 정말 날씨 더운데 최선을 다해줘서 멋진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 잘 유지하면서 해마다 더 멋진 경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선수들이 되길 바랍니다.